해마다 봄이 되면은 진달래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합니다.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다른 점은 진달래꽃은 요렇게 먹을 수도 있답니다. 하점 붙여서 먹는 중이고요. 찹쌀가루를 곱게 간 찹쌀가루로다가 반죽을 익반죽을 해가지고 부쳐 먹는 겁니다. 진달래 꽃잎을 많이 따가지고 순 살짝 다 순 따고 꽃을 따고 해서 이렇게 많이 폈어요. 여기가 우리 집에 진달래 꽃이고요. 그리고 민달래 꽃도 엄청 많이 펴가지고 민달래 꽃차를 만든답니다. 자, 보실까요? 영상. 오늘은 진달래 하점 부치기입니다. 찹쌀을 물에 불려서 빻아가지고 익반죽을 하였습니다. 익반죽 한 다음에 하나씩 띄어서 후라이팬에 넣고 위에다가 요 꽃술을 딴 진달래를 하나씩 얹었습니다. 꽃잎 하나씩 얹었습니다. 찹쌀 풀의 하전, 진달래 하전입니다. 그런데 하나 먹어보니까 꿀에 발라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지금만 해 먹을 수 있는 진달래 하전입니다. 철쭉꽃은 못 먹는 거고 진달래 꽃은 먹을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요때만 할 수 있는 진달래 하전 저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민들레 차도 만들려고 요렇게 민들레 꽃 따가지고 지금 민들레 차 하는 중이고 올해 몇 번째 하는 중입니다. 진달래 차 하려고 올해 몇 번째 차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서 진달래 차도 마시며 진달래 하전도 만들어 먹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영상 끝! 진달래 하전 하기 쉽죠? 찹쌀만 있으면 됩니다. 찹쌀은 집에 많이 있으니까. 오늘의 영상 끝! 꽃차 만들 때 전기팬에 한지 깔고 덕금 해주니까 엄청 편하고 좋아요. 구중구포 9번 합니다. 봉턱볶음 후라이팬에 해니까 엄청 좋으네요. 덕금할 때 편하게 후라이팬에서 덕금하고 있습니다. 참 편한 세상이에요. 9번 덕금합니다. 차 향도 나면서 요거는 제가 목련차 만들게 몇 번 하는 건데요. 차 향도 구수하게 나면서 덕금할 때 편합니다. 덕금입니다. 목련차 덕금.